올해 들어 여섯 번째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7월 1일 중앙청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중동과 유럽, 아시아 지역의 경제 정세와 수출 증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마방적 생산부장 김상돈 씨와 일신방직의 장서구 씨에게 수출 증대와 섬유 생산 기술 분야에 세운 공로를 치하하고 각각 대통령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외무부는 세계 10대 수입국의 하나인 이탈리아가 사치성 물품에 수입 제한 조치를 함으로써 값싸고 실용적인 우리의 상품 수출 전망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합성 섬유와 수지 제품, 신발류, 전자 제품들의 값을 적정선에서 조정하면은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끝난 다음 중앙청 전시장에 마련된 수출 상품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전시장에는 외국산을 등가하는 넥타이 등 섬유 제품들이 눈길을 모았습니다.